안녕하세요, 빵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사전을 활용해서 단 5분 만에 어휘력을 폭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글을 쓸 때마다 고민하는 게 있죠. 다양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항상 좋다고만 할 수도 없고, 맛있다고만 할 수도 없고, 멋지다고만 할 수도 없고, 저도 책을 쓰면서 나에겐 과연 몇 개의 단어가 있을까 하면서 쓰면 쓸수록 내 어휘력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사전을 사용해서 단어 수를 갑자기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쓴 책 비즈니스 글쓰기 상식 사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힘이 되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사전을 사용해서 단어수를 늘린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전을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단어수를 늘려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편적인 요령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많이 하면 실력이 늘어요. 자, 준비물은요, 국어사전, 외국어사전, 메모장.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어 사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편한 것. 많은 분들은 가장 많이 배우는 한용 사전, 영어 사전이 편하시겠지만, 각자 뭐 스페인어, 일어, 중국어 뭐 이런 식으로 각자 편한 외국어 사전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한영 영안 사전을 활용할 텐데요. 그냥 네이버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사전이 편하신 분들은 종이 사전 사용해도 되고요. 일단 예문을 하나 가져올게요. 그 산에서 더 없이 맑은 하늘을 만났다. 뭐 이런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저는 제주도에서 오름을 많이 올라갔는데 아래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 위로 올라갔을 때 하늘이 되게 확 맑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예문에서 주요 단어를 선택을 합니다. 표현을 다양화하기 위한 주요 단어이기 때문에 주로 표현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를 선택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맑은을 선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맑은이라는 단어의 어휘를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맑은 하늘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으로 전체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유는 어떤 식으로 이 단어가 검색이 되는지, 사용이 되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검색이 되네요. 네, 그만큼 맑은 하늘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나 봐요. 이번에는 주요 단어인 맑은을 한영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을 검색을 하게 되면요, 한영사전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보여줘요. 뭐 fine도 있을 수 있고, pure, clean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네요. 그냥 바로 당장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우선은 한번 fine을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영한사전이겠죠? 영한사전에서 fine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물에 뭐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훌륭한, 멋진, 좋은 이런 단어들을 일단 메모를 해둘게요. 이번에는 pure가 있었죠? pure를 가지고 영한사전에서 찾아볼게요. 결과물 중에 순수한, 완전한, 정화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또 다양한 예문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다시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clean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clean이라는 단어를 영한사전에서 찾아볼게요. 찾아봤더니 결과물 중에는 완전히 뭐 청소하다 이런 게 나오네요. 되게 재밌네요.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단어들이, 그리고 동사도 나오고 그러네요.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좀 정신이 없으셨죠? 그래서 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한영사전에서 제가 맑다라는 말을 검색을 했잖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단어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 fine, pure, clean 정도를 영어 단어를 좀 추출을 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영한사전에서 다시 fine, pure, clean을 각각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르쳐주는 한글 단어는 훌륭한, 멋진, 좋은, 순수한, 완전한, 정화하다, 완전히,
청소하다, 뭐 이런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맑다라는 하나의 단어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물은 지금 8개지만 완전한 완전히가 지금 겹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단어는 7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폭발을 했죠? 1개에서 7개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쓸수 없겠죠. 이제 단어를 골라야 됩니다. 아까 정리한 7개의 유효한 단어들을 가지고 원래 문장과 같은 의미를 쓸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맑은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살릴 것인가. 왜 맑은이요? 맑은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하늘이 되게 예뻤다, 하늘이 되게 좋았다, 아, 이렇게 하늘이 뭐 열렸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통칭해서 맑은 하늘을 봤다, 이렇게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문장을 가지고 다시 표현을 할때 똑같은, 맑은을 살려서 똑같은 의미로 쓸 것인지 아니면 통하는 의미로 쓸 것인지 고민을 해서 단어를 골라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도대로 같은 의미를 쓸 경우에는 맑다라고 통하는 의미를 다시 골라봐야겠죠. 맑다라는 거는 좀 순수하다라는 말하고도 통할 수 있겠고요. 맑은 것은 굉장히 정화한, 정화하다. 뭐 이런 말하고도 좀 통하죠. 그리고 맑다라는 건 청소하다. 우리가 청소를 함으로써 맑아지잖아요. 그런 단어하고도 조금 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맑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전하다라는 단어에 무언가를 결합해서 맑다라는 의미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맑다라는 의미로 가기 위한 다른 표현법으로 이렇게 4개 정도의 단어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그냥 하늘에 대한 칭찬, 굉장히 그 하늘이 너무 좋았다. 그런 거라면 지금 우리가 추출한 7개의 단어를 모두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출한 단어를 가지고 넣어서 글짓기를 다시 해보는 겁니다. 이제 같이 다시 쓰기 할 텐데요. 하기 전에 영상 잠깐 멈추고 쓸것 준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추출한 단어를 넣어서 다시 쓰는데요. 같은 의미를 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에서 더없이 맑은 하늘을 만났다. 대신에 순수한을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이 순수한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순수한 말고 순도라는 말로 또 바꿔서 써볼게요. 그 산에서 순도 100%의 하늘을 만났다. 자, 이번에는 정화하다로 한번 써볼게요. 그 산에서, 여기서는 저의 어떤 감성적인 느낌까지 더해서 써볼게요. 마음까지 정화되는 하늘을 만났다. 이번에는 청소를 이용해서 써볼게요. 이번에는 문장의 구조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 산의 하늘은 누군가 방금 청소를 해놓고 간듯 자, 마지막으로 이 완전히, 완전한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구조도 바꾸고 맑은도 살려볼게요. 그러면 그 산에서 만난 하늘은 완전한 맑음이었다. 제가 이 고쳐 쓴 거는 그대로 문장을 유지한 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넣어서 짧은 글짓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쓰는 능력도 연습을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쳐 쓴것 같은 경우에는 순도라는 명사로 바꿔서 바꿔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하다는 나의 어떤 느낌까지 넣어서 마음까지 정화되는 이렇게 바꿔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하다는 문장의 구조를 바꿨죠. 그래서 그 산의 하늘은 누군가 방금 청소를 해놓고 간 듯했다. 감탄사나 대화체에서도 나올 수 있겠죠. 이거 누가 청소해놨어? 하늘 왜 이렇게 맑아?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완전히 완전한 같은 경우에는 맑은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쳐 썼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만난 하늘은 완전한 맑음, 보통의 맑음이 아닌 거야. 그래서 맑음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쳐 써봤습니다. 통하는 의미로 고쳐 쓰기인데요. 나머지 세 개만 한번 해볼게요. 훌륭한 해볼게요. 훌륭한이라는 말 자체가 끌어올리는? 좀 최상급?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아주 조금 더 과장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에서 최고의 훌륭한 하늘을 만났다. 훌륭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번더 써볼 수 있겠어요. 나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그 산의 하늘은 과연 훌륭했다. 이번에는 멋진을 가볼게요. 멋진이란 말 자체가 좀참 좋은 말이고 멋지다는 말그 이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좀 평이하기 때문에 문장에 조금 에너지를 넣어볼게요. 지금까지 멋진 하늘 다 우효. 그 산에 진짜 혹은 진정한 멋짐이란 게 있었다. 조언도 사실 멋짐하고 비슷해요. 평범한 단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문장 자체가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혹은 유명한 어떤 문장들에 대한 패러디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보다 좋은 하늘이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 펜슬이 좀 미끄러지는 느낌이 오늘따라 좀 많이 났네요. 글씨가 많이 불편해도 뭐 이제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제 글씨에 많이 익숙해지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다양하게 늘려보고 그 다양하게 늘린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써보는 연습을 해봤어요. 제가 이거 미리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즉석에서 썼어요. 그래서 생각하신 것보다 명문장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명문장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문장들을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어사전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 단어의 어떤 쓰임새나 단어의 제대로 된 정의를 보기 위해서 일단은 검색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 더, 국어사전을 보다 보면 굉장히 좋은 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예문을 가지고 문장으로 문장 연습하기 연습했던 거 있죠? 제가 이거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거 보시면 돼요. 좋은 예문들을 가지고 문장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사전을 사용해서 어휘를 늘리는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에 대한 기대를 표현해 주세요. 제가 힘을 내서 또 다른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